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거 2022년 1월 4일 날 신설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1번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다짜가 빠진 네임인데 다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명동상가가 60% 이상 비어있는데 주인들이 보증금에서 다 월세를 까버리고 안 내주는데 이제는 3개월 지나면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4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고요. 5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택하고 다른 점인데요. 4년 계약했다가 4년 갱신 요구해서 갱신되면 4년이 더 연장되는데 세입자가 또 나가겠다. 이거 안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해지 못합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선순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의 연체 차임이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3개의 차임액, 즉 석 달 월세액에 해당돼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정액은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데 감액은 상한선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입니다.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존속 기간 1년입니다. 해지된 것으로 본다. X가 되겠습니다. 4번 상가 건물에 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최우선 면제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 월세 100만 원이면 1억 5천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 5번 을이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을은 대항할 수 없다.
예,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했으니까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상가는 대항력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주택은 인도받고 전입신고해야 되고요. 농지의 경우는 인도받고 시구읍면장 확인을 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옳은 것입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옳은 것. 기억,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아니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에, 맞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 맞습니다. 니은은 디귿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금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했으면. 맞고요. 리을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차임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했는데, 예, 정감할 수 있습니다.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정액은 5% 범위 내에서 정액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정액 청구는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금액 정액 청구는 100분 5%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2푼을 곱한 금액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의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 2019년 10월 26일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적용받을 수 있는 것 고르면 했는데 기억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한 경우 환산보증금 6억이니까 적용되죠. 9억 이하면 적용되니까요. 적용되네요. 니은은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3억 5천, 월차임 50만 원 하면은 곱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 월차임이 4억이네요. 기타 지역은 3억 7천까지만 적용되니까 적용 안 되네요. 니은은. 디귿은 경상남도 창원시인 경우 4억 적용 안 되죠? 창원은 기타 지역이니까 3억 7천 이하. 리을 경기도 수원인 경우는 수원 과밀억제권역이니까 보증금 5억. 예,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답 2억 2번입니다. 예, 서울에서는 9억이고 과밀억제권역엔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거는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31페이지 24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안 하고 대항력 갖추면 다음 날이죠.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했는데, 인도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인도하는 거하고 배당금 수령이 동시행입니다.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틀렸고.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 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1년 더 연장됩니다. 안 때로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답이네요. 만약에 임차인이 5년간 장사를 한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32페이지 2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3기의 차임에게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기 맞습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 상가 건물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된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면 전액 배당 못 받아도 전세권 소멸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 즉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전액을 다 배당 못 받은 경우에는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는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고요.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 유지되게 됩니다. 계속 2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인적사항은 거래 당사자만,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일, 전입신고 날짜 이런 것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죠. 5년 임차인이 계약 장사하다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전차인은 남은 5년 범위 내에서만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제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요. 5번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은 최대 1년에 5%,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334페이지 경매입니다. 경매. 옳은 것입니다. 1번 기억,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넘지 않는 때가 아니라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넘는 때에만.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시험에 나온 게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얼마 남았습니까? 2억 3천. 남은 금액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내야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2등을 뽑느냐 하면 1등이 보증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2,300만 원, 2억 3천만 원에 2억 3천에 팔았다 하더라도
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이거하고 합하면 결국 1등에게 2억 5천만 원에 판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니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맞습니다. 니은 디귿 매각 대금을 다 내면 등기 없이도 민법 187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얼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무조건 소멸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다섯 개는 무조건 소멸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또 무조건 인수되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경매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매각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즉시 항고는 불변의 기간 일주일, 7일 안에 항고를 해야 됩니다. 3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DA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됩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 무조건 소멸하는 게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것 뺀 나머지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것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말소되지만 보전가등기는 최선순위면 인수됩니다. 자, 이번에 저당권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말소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4번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인수된다.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수됩니다. 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6페이지 3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요. 2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되고요. 이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4번에 항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이 3번, 4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즉, 잔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저감합니다. 30분의 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